미리 이제 내려가시면은 쭉 야영장이 있어요. 이쪽 자리 얻으면은 뷰도 좋고 조용하고 지금은 진입 차단 공사를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거 어디를 어떻게 막는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차도 다니는데 산책 어디를 막는다는 거지? 여기 이제 분리수거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고 저 음식들을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음식들이 이렇게 버리고 가니까. 예, 화장실도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폐쇄돼 있고 2월 28일이니까 아 얼마 안 남았네요. 3월달 되면 3월 1일부터 열리겠네요. 개수대가 있어요. 지금 잠겨 있어요. 이것도 얘도 3월 1일부터 열리네요. 2월 28일까지니까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버리고 가고 막 함부로 써가지고 막히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는 보면은 평일에도 꾸준히 이게 차박도 오시는 분, 캠핑도 오시는 분 꾸준히 계셔요. 그러니까 평일에 오셔도 별로 무섭진 않아요. 여기가 곳곳에 차량 진입 차단 공사를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밑에를 못 들어가게 만드는지. 아 그러면 진짜 아까운 곳이 한 곳이 또 없어지는데. 근데 여기는 또 화장실이 있네. 아이고 이렇게 청소까지 해주시니까 감사하네. 여기는 쪼그려 앉아식인데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차단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못 들어가게 해요? 공사. 아니 이렇게 플랜카드가 써 있길래요. 그러니까 그써 있어도 놀러 온 사람도 이제 쓰레기 가져가. 아, 그러게 말이에요. 쓰레기랑 또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뭐 어디를 차단한다는 거지? 어디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아, 다들 화장실 다 못해. 네. 그 화장실. 그쪽에만?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게? 여기가 플래카드가 들었어요? 예, 붙여져 있는 거 보고. 그럼 캠핑은 할수 있겠네요. 화장실은 이제 저쪽에 차는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공간 있잖아요. 네. 거리 들어가는 데가 또 있거든요. 예, 많아요. 그쪽 어디 공사를 해요. 아, 그럼 못 들어가게 아예 그러거나 아니고 한두 군데만 한쪽 못 막아버린다고? 들어가야 돼. 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 뭐 저쪽 화장실은 쓸수 있겠네요. 저쪽 화장실 못 쓰지, 지금. 앞으로? 아니, 아, 지금 말고 앞으로. 앞으로 써줘. 그러니까 쓸수 있겠네요. 2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라 부분만. 아, 너무 막해서 그렇구나. 아유, 좀 이런데 이렇게 좋게 해놓은다면 좀 아꼈어야 되는데. 아유. 아, 그런데 쓰레기만 버리고 가면 좀 그러게 쓰레기 버리고 말이에요. 자기 쓰레기는 좀 있잖아. 여기 가져가면 다른 거 좋은데. 써놨어요. 쓰레기 없어요. 쓰레기 버리고. 부서요. 그냥 버렸어요. 저기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봉지에 담아가지고 잔뜩 놓고 갔더라고요. 그냥 버려 두라지 지금. 아유. 가족하니까 예. 지금 이제 들어갔다. 그게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캠핑을 좀 자주 하고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하루 놀다가 하는 사람들, 예, 그런 분들이 그러더라고 보면은. 아이고 그래도 어째 청소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이 차단 공사를 전체를 다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캠핑은 할수 있대요. 근데 이제 저쪽 입구 쪽에 그 화장실이 있는데 그쪽 부분 한두 군데를 이제 차단봉을 하신다고 그 말씀이시네요. 야, 이게 더 여기가 더 감겨요. 보시면은 쓰레기 같은 거는 음식물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도 그런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 차단복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너무 버리고 하니까. 지금은 그래도 청소하고 그래서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시네요. 네, 제가 도감거를 건너왔어요. 이렇게 건너오면은 이렇게 또 이쪽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건너편보다 제가 있는 곳보다 이렇게 좀 다져져 가지고 깨끗해요. 여기도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어. 실검다리 이렇게 만들어놔서 건너편에 왔다 갔다 아주 편하게 놨어요. 금검다리를 건너와서 본 경치예요, 이곳이. 여기도 이제 금검다리가 있어서 두 군데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아이고, 또 술병을 이렇게 버리고 왔어요. 아이고, 제가 죽어가야 되겠어. 아이고, 누가 보면 아침부터 나발분 줄 알겠네. 이분들이 버티고 있는 알바기들일 것 같아요. 안에 집기도 있네요.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놓고 칼로 누가 찢을 것 같아. 누가 찢어버린 것 같아.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유, 얘가 술 취했나 봐요. 흔들흔들하네 얘가. 야, 술병은 내가 주셨는데 왜 네가 흔들흔들하냐. 술을 제가 먹은 줄 알겠어요. 이쪽 부분에다가 차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오니까 요 화장실 부분. 저 내려오는 데가 있거든요. 저쪽에. 네, 여기하고 두 군데라고 그러니까 요 어디를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군데를. 근데 화장실은 이제 쓸 수는 있고요. 내려오는 길을 차단한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조치가 있긴 할 것 같아요. 비가 알밖에 해놨다가 강풍에 날아갔는지 처박혀가지고 최후를 맞이한 녀석이 있네, 이게. 아이고, 참. 아, 그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 녀석이 이제 얘기했나 모르겠다. 중학교 때. 펠렛 난로 아니면 나무? 어, 화목이구나. 아. 무슨 산? 강덕산, 서도 저기서 나오는 거다. 반찬으로. 그래서 나는 인형 그 결선전에 갔을 때 생전 그런 거 안 하는데 JR에서 했어. 나도 했어.